소화 소변 수집 방법 안내. 첫 소변을 수집하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보는 첫 소변은 밤 사이에 농축이 되어 신장의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는 경우, 심한 운동을 하거나 과로한 경우에는 검사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이런 날을 피해서 소변을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 방법. 병원에서는 검사의 종류에 맞게 소변 검사통을 드립니다. 소변을 수집하는 전날 저녁에는 심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잠자기 직전에 반드시 소변을 보고 머리맡이나 화장실에 깨끗한 종이컵과 소변 검사통을 준비해 둔 다음 잠을 잡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종이컵에 소변을 봤는데, 요도에 묻은 균을 씻어낼 수 있도록 소변 줄기의 첫 부분은 조금 버리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받는 소변은 10ml 정도를 소변 검사통에 옮긴 다음 마개를 꼭 닫고 가급적 빨리 어린이 병원 2층 채혈실로 접수하십시오. 한편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소변 주머니를 함께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침에 소변 주머니를 부착하기 전에 요도 주위를 깨끗이 씻고 말린 후 부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변 주머니에 받아진 소변을 담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변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